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제기예물. 오늘부터 반포 한강공원에서 제주 맥주 팝업스토어가 열린다고 해요. 사실 작년에 연남동에서도 했었는데 그때 못 간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번에 놀러 왔습니다. 오늘 친구랑 카데남이 아닌 술대남으로 왔으니까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아, 오늘 진짜 날씨가 너무 덥다 진짜. 근데 진짜 맑아서 예쁘긴 해, 그치? 오늘 맥주를 한번 부셔보겠습니다. 오늘 저의 짐꿀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은근히 많네. 오늘 저희가 제주 맥주를 부실 서울시 제주도라는 술집에 왔습니다. 드디어 우리 맥주 마실 수 있어. 직원분들이 다 해주셔가지고 너무 편해요 진짜. 아 맞아, 진짜 이거 다 해주니까 편한 것 같아 되게. 진짜 편해요. 말모야 말모. 우리 의자만 까면 되는 거잖아, 그치? 돗자리랑 의자만 깔면 됩니다 이제. 완전 편해. 일단은 여기 일단 종이 의자가 있어요. 서울시 제주도 종이 의자가 있고 돗자리 팜플렛. 이거는 쓰레기 봉투 같아, 그치? 저희 이제 돗자리 깔고 이제 의자에 앉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 또 키트가 여러 개 있다고 해요. 한번 개봉박두. 목걸이인가? 아 이거 병따개. 아 병따개네. 병따개네. 병따개. 목걸이처럼. 아 예쁘다. 이거 기념품 같네 엄청. 이거는 벌레 퇴치용. 맞아. 이게 뭐지? 아 쿨링팩. 아 맥주병. 와 진짜. 야 필요해 진짜. 와 이거 이따 붙이자 우리. 오케이. 와 이거 센스 있네 제주 맥주.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 요거도 아이스팩. 아이스팩인데 아 이건 붙이는 건가 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따 붙이자. 오케이. 이게 메뉴판인 것 같아. 이 안에 주문 방법도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옆에 이제 이 카드들이 이제 메뉴인 거야. 치킨이 있어. 근데 보니까 내가 잘 보면은 세트 치킨 못 먹잖아. 나 못 먹지. 아 진짜 놀리냐? 여러분 얘 치킨 못 먹어요 진짜. 한강원에 좀 치킨을 못 먹어요 진짜. 야 나 내가 잘 못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다 세트를 해야지 맥주 병으로 두 병이 나와. 아, 제주 맥주가 중국식 있고 족발 있었고 금방 이거는 먹태 맥주. 안 돼 우리 밥을 안 먹었으니까 이거 먹자. 짜장면 가자 짜장으로. 한강에서 짜장면 먹는 건 처음이다. 야 일단 이거 시키는 거.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이 얼음팩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나 순간 아이언맨인 줄 알았어. 순간 아이언맨인 줄 알았어. 아, 근데 그게 아니야. 아, 시원하네. 시원하네. 시원하지. 펠롱에. 오, 야, 이거는 봤어. 나도 야, 이거 맞아. 이건 처음 본 거 같아. 그러니까. 이거 막판 가면 된다. 저희가 시킨 짜장면 두 개랑 탕수육이 왔습니다. 너 부먹이야, 찍먹이야? 아 솔직히 처먹이지. 처먹이지 진짜. 그게 어딨어. 아. 맛있어? 응 맛있어. 처먹이야 처먹. 처먹. 이렇게 맞아? 쌉싸름한 오렌지 향 좋아하는 사람 이게 좋고 상큼하고 편안하고 좀 이게 나은 것 같아. 아 시트러스 향. 어 맞아. 어, 딱 그 정도인 것 같아. 더위가 싹 가신 거 역시. 와, 더위에는 맥주지. 맥주야. 헬롱이 제주도 방어인데. 어 그래? 반짝이단 뜻이야. 어 윤술 같은 건가? 그럼 이거는? 아 이건 그냥 영어인가 보다. 밑에는 밑에? 그거잖아 밀이잖아. 어 밀 맥주. 난 진짜 맥주를 기분 좋게 마시고 싶은데 맥주 마시면 빨리 취해. 소주는 빨리 취하고 싶은데 빨리 안 취해. 어 뭐지? 나 생각해보니까 다른 그런 맥주 브랜드보다는 확실히 좀, 맞아 전문적으로 하는 거 같아. 어, 좀 센스 있고 위치 있게 가는 거 같아. 저 펠롱도 약간 외국어 같은데 알고 보니까 우리말이었잖아. 나도 제주도 살았잖아. 어.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하시는 그런 방언들 있잖아. 어. 진짜 하나도 몰랐다.
마셔볼까? 여러분, 저 아까 이벤트로 라이카? 라이카 맞지? 라이카 카메라 찍었는데 진짜 화보처럼 찍어졌어요. 진짜 사진 몇 번밖에 안 찍었는데 진짜 잘 나왔습니다. 진짜 10초 찍어 뚝뚝뚝 산에 끝났어. 진짜 잘 나왔어요. 제주살이 Q&A 받은 거 있잖아. 아, 그치, 그거 안 했지. 그거 오늘 하자. 제주도 온 거 같으니까. 딱 감성 살려가지고. 알지? 제주도 온 거 같아 지금? 지금? 삐로 와? 삐로는 오는데 저희가 바다가 아닌 게 더 맛있다. 아, 그치, 그치. 저희가 약간 덜 취했네. 한 잔 더 마셔. 맥주 약한 거 알잖아. 취해야지, 솔직하게 말하지. 제주살이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제주살이 너무 하고프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커피를 배울 수 있는 게 그 장소가 첫 번째 장소가 내가 살고 있는 서울도 아니고 제주도였기 때문에 내가 제주살이를 시작했던 거고. 근데 이건 좀 나는 좀 특이 케이스고, 보통은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스트하우스 스텝으로 하면서 그냥 제주도 뭐 자연적인 거 맞아 좋아하시는 분들 하시잖아. 제주살이 일기 썼나요? 일기? 일기. 일기는 솔직히 말하면 난 초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안 썼고 그 일기를 이제 브이로그로 찍고 싶었어 사실. 그래서 내가 그때 LG그램 샀잖아. 아, 노트북 산 거? 근데 이제 그 노트북을 샀는데 막상 여유롭지가 않더라고. 사는 게? 왜냐면 내가 첫 독립이고 그렇지 나한테 정말 신경 쓸 게 너무 많으니까 좀 그게 약간 좀 뭔가 그것 때문에 일기를 못 썼지. 영상 일기를 못 썼지. 대신 내가 이제 영상 일기를 쓰려 했었는데 몸에 박혀있는 경험을 얻은 거네. 일기만큼 가치로운 경험이 머릿속에 남아있겠네 그러면. 내 머릿속에 있지. 그래, 그럼 됐지 뭐. 맥주를 마시자고. 아니, 내가 뭐 거짓말한 것도 없는데 왜 짠을 해? 아니, 조금 더 취해질수록 진솔한 얘기가 나오니까. 나 지금 취했어. 아니야, 더 마셔야 돼. 그럼 저 취했어요, 여러분. 아직 덜 취했습니다, 여러분. 돈은 어떻게 했는지? 돈? 돈. 저는 돈 같은 경우에는 진짜 통장에 30만 원 들고 왔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돈 안 받고 비행기 값도 솔직히 그때 되게 싸게 가가지고 부모님한테도 이틀 전에 말했어요. 제주도 간다고. 엄청 충격을 먹었지. 대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제주도를 간다 하는 게 영구도 없잖아. 뭐 초등학교 수학여행인가? 그때 이후로 처음 간 거 같아 제주도. 아, 진짜로? 그래서 너무 가고 싶었고 그냥 커피를 배운다는 생각이 너무 설렜고. 근데 그게 이제 낯선 지역이고 자연적인 데서 커피를 배우니까 그치. 너무 설렌 거야. 그래서 돈은 30만 원 들고 왔고 내가 일했던 가게에서 나는 월급제가 아니고 시급제였어. 시급제로? 아르바이트였어. 왜냐면 내가 커피의 공력이 없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버는 평균 알바비 생계를 유지했던 거. 확실히 그걸 있어. 뭐? 제주도가 할 게 없어. 아, 할 게 없어서? 물가는 비싼데 할 게 없으니까 돈이 그렇게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어. 힘들고 그런 것보다는 돈이 쓸 일이 없어서 오히려 그렇게 힘들진 않았고 그 돈으로 충분히 제주살이를 즐길만 했다. 왜냐면 나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좋아하니까 그치 그냥 바다가 보이는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시키면 5,000원이잖아? 그치? 보통 서울에서는 카페 가면 뭐 한두 시간이면 나오는데 제주도는 진짜 노을이 질 때까지 볼 수 있어. 앉아가지고 다 이번 질문 끝났으니까 다음 질문. 여러분 짠? 취했네. 조금 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주도에서 느낄 수 있는 정신적인 힐링 이게 무엇이 있을까? 뭐 이런 거? 남 의식을 할 필요가 없어 제주도 가면. 그게 힐링이야. 그렇게 내가 남 의식을 안 하니까 내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나 자신은 누구냐 나 자신은 누굴까라는 그런 자아의식을 좀 많이 한 거야. 성찰을 하게 되는구나. 나는 이게 누굴까? 모든 인간관계 그리고 나의 진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그래서 나는 제주살이 하고 싶은 사람들을 자꾸 추천해. 추천하는 거. 이번에는 이제 우리 한번 응원을 해줘 보자고. 누가 이렇게 보냈어. 제주도에 취업해서 내일부터 제주살이 시작합니다. 그럼 이 사람에서 제주도에서 꼭 해야 되거나 응원 한마디. 한마디? 부러워요. 짠해. 아니 말해 뭐해 진짜. 나 말해 뭐해. 오케이. 부러워요. 오케이. 부러워요 진짜.
비가 오니까 이제 여기서 Q&A 끝내는 걸로. 난 비 맞고 있잖아 지금. 네. 안녕. 안녕. 여러분 들리시나요? 이 소리가 저 하늘에. 아 농담이고 여러분. 아 지금 딱 Q&A 끝났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있어요. 들리시려나? 이 빗소리가? 어, 이건 들렸을 것 같아. 어, 이건 들리시겠다. 이건 들리실 거야. 이거 무슨 날벼락이야. 여러분, 제주 위트 에일 캔맥주도 사왔습니다. 뭐야. 여러분, 짠. 치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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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빨갛지? 아니 안 빨려. 하얘? 어 하얘. 이상하네. 나 원래 맥주 먹으면 얼굴 되게 빨개지는데. 아 비가 그쳐야지 분수쇼 보고 있다가 또 하는데. 그냥 제주 맥주 먹으니까 그냥 갑자기 3년 전? 2년 전이 떠오르네. 근데 내가 진짜 그때가 터닝포인트야. 내가 그 이후로 학점을 났어. 나 그 학점을 났어. 이게 나의 정말 중요한 거의 지금 비 내리는 것처럼 학점이 비 내려. 비 아니야. 그냥 아 비야. 아, 내려. 아 우리도 비 그치는 것 같아. 그렇지. 야 카메라가 흔들려 지금. 비 아, 바람 때문에. 바람 때문에. 비바람 때문에 카메라가 흔들리고 있어요. 어 뭐야? 오. 야 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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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네. 야 나 비 맞으면서 맥주 마시는 처음이야. 나도. 청춘이야. I'm youth. 얘도 취했나봐. 야 지금 술 먹겠냐? 누가 먹겠냐? 먹구름과 지금 노을이 합쳐졌는데 비가 엄청 와요. 근데 비 올 때 술 마시는 게 최고지. 맞지. 아 빗소리 들으면서 오늘은 맥주 되니까 맥주로 부시자. 오도? 여기까지. 야 모범 시민이야? 선생님 보내야지. 그럼 비닐봉지 되게 혁신적인 것 같아. 일반 쓰레기처럼. 끝.